배우 이상아가 특별한 이유로 성형수술을 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방송된 KBS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의 게스트로 출연한 이상아는 남편 복이 없는 것 같아 관상 성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혼만 3번 겪은 이상아는 자신의 지난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내 팔자에 남자가 없다. 남자는 엄청 많은데 내 남편 자리를 못 버틴다더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바꿔서라도 팔자를 바꾸고 싶다는 이상아는 그래서 관상 성형으로 자꾸 고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디를 고쳤냐는 질문에 이상아는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얇아 입술에 주사를 맞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눈도 했다. 너무 좋은 게 상안검이라고 눈꺼풀이 처졌었는데 시원하게 보인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상적으로 코도 너무 하고 싶다.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샌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내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박원숙을 비롯한 출연자들이 극구 말렸음에도 이상아는 이번에는 진짜 관상성형으로 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상아는 연예인들이 아픔을 겪고 나면 얼굴이 바뀌어서 나오더라면서 상처를 받고 초라한 것이 보여지기 싫으니까 거울만 봐도 속상한 거다. 나도 그때부터 한 것 같다. 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안문숙은 그런 거 너무 믿지 말라고 조언했고 박원숙 역시 너 관상성형 하면 나 너 안 볼 것이라고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1972년생 현재 나이 52세인 이상아는 1984년 중학교 1학년 때 KBS 드라마 산사의 사다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데뷔했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빼어난 미모로 하희라, 채시라, 이니언 등 내로라 하는 여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이틴 스타로 크게 활약했습니다. 영화 비오는 날의 수채화, 너와 나의 비밀일기를 비롯해 특히 당시 대학생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던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 출연하면서 이상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각종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검열이 극심했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들은 비밀리에 테이프나 LP, 영화를 소비하면서 문화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80년대 중후반 단번에 스타로 떠오른 배우가 바로 이상아였습니다. 그 당시 남자 중고생들 사이에서 3대 여신이라 불리던 소피 마르소, 브룩 쉴즈, PBK츠와 비교될 만한 한국 여배우로는 이미연과 이상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 연기 경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85년 개봉한 영화 길쏟음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녀는 임권택 감독의 압박으로 인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드신과 알몸 노출 장면을 촬영해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행히 영화에서는 뒷모습만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영호, 임혜진, 강주혜 등이 하이틴 스타로서 활약했으며 그녀와 비슷한 시기에는 강수연, 조용원, 최수지, 김혜수, 하희라 등이 하이틴 스타로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1997년에 동갑내기 개그맨 김한석과 결혼했지만 1년 만에 이혼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와 SBS 아침 드라마 순결한 당신을 통해 복고했으나 다시 활동이 뜸해졌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녀가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그녀는 병원 광고 모델로 활동했을 뿐 방송계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9년의 긴 공백기를 끝내고 2015년에 다시 연예계에 복고했습니다. 이상아의 집안은 원래 특별히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아가 연기 생활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매니저 역할을 맡으며 가족은 이상아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할리우드 아역 배우들의 부모와 비슷하게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로지 그녀의 수입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상아가 벌어오는 돈을 매번 탕진했고 그녀가 중학교 초반에 연기자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영화감독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아는 언니와 여동생의 학비와 결혼 비용까지도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굴곡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이상하는 동갑내기 개그맨 김한석과 결혼을 시작으로 총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습니다. 이상하는 1997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개그맨 김한석과 결혼했지만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흔치 않은 톱스타와 개그맨의 결혼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축하를 보냈지만 두 사람은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별했습니다. 이어 2000년에는 가수 겸 영화 기획자 전철과 재혼의 딸을 품에 안았지만 또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이상하는 이혼의 슬픔을 위로해주던 지인 윤 씨와 사랑에 빠지며 2003년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의 어머니가 너는 남자 없이 못 사냐라며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동거부터 시작했고 1년 후에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재혼 후 한동안 잘 살고 있는 듯 보였던 이상하는 2016년 결국 또다시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세 번째 이혼에 대해 이상하는 차라리 박차고 나와야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TVN의 둥지탈출 시즌 3분의 윤서진과 함께 첫 출연한 그녀는 이후 연이은 결혼과 이혼 문제로 인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딸이 이제 성인이 되어 인터넷을 통해 내 사생활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딸이 내 사생활에 대해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이상하의 세 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을 둘러싼 악성 댓글이 쏟아졌으며 딸 윤서진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오랜 시간 참아왔지만 이제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연예인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논란에 휩싸이며 허위사실이 퍼지고 심지어는 폭언과 자살을 조장하는 글들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악성 댓글로 인해 딸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이 상황을 멈출 수만 있다면 이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상하는 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정사에 대해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서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몇몇 친구들이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서진은 중학교 시절 대안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두 살 많아 선생님들이 동생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예민하게 반응해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 동생들이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며 사과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친구들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욕을 하고 어떤 친구에게는 휴지를 물렸다 등의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이상하는 결혼과 이혼을 세 번씩 한 뒤 주변의 시선도 차갑게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하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축의금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했다. 자꾸 제 선택을 번복하니 신뢰를 잃게 되더라.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후 범법행위를 한 사람처럼 됐다. 왜 나한테만 화살이 올까 싶었다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 말고 삶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챗받침 여신 시절부터 봤는데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시길. 어린 시절부터 아역 활동하면서 가장 역할했다는데 그 영향이 있는 듯. 젊은 시절 이상하는 정말 눈부시게 이뻤다. 모르겠다. 남의 인생 왈가왈부 못하겠다. 앞으론 행복하게 잘 사실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